안녕하세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슬라브 옥상이 있는 단독주택 현장입니다. 콘크리트 바닥이 부슬부슬하며 난간이 있고 우레탄 방수 공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지붕 공사를 하기 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난간은 철거를 하겠습니다. 이번 단독주택 현장은 징크형 강판을 사용하여 한쪽 경사 지붕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. 그럼 칼라 강판 지붕 공사 시공 과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. 일하기 딱 좋은 날씨네. 빨리 하자. 나무 가져와봐. 팀장님, 여기 있습니다. 수평 잘 맞춰봐. 조금만 더 위쪽으로요. 석가래 만들어주세요. 실 띄워서 반듯하게 박아. 아이고 허리야. 우리 집 같이 튼튼하게 하자. 자, 받아요. 벽체 올려줄게. 자, 받아 받아 빨리 받아. 여기 또 있어. 빨리 받아. 여기 여기 여기. 나무 좀 더 올려주세요. 난 여기서부터 할게. 벽체 고정시키자. 난 여기서부터 할게요. 물바지 가져와. 난 물바지 거리 박을게. 난 물바지 설치할게요. 징크 강판 올리자. 넌 위에서 받아.
와, 살아있네. 거의 끝나간다. 힘내자.